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기타가 PRS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또 네. 5시간 연속으로 저희가 달려야죠. PRS를 달려볼 건데요. 네. 이 가격대에 가장 좋은 가성비의 기타로 딱 꼽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PRS. PRS SE 이 모델들이 100만원대 이제 초반. 그렇죠. 네. 100만원대 초반에서 이제 초중반 정도까지 이렇게 네. 레인지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선이 우리가 흔히 중가대라고 얘기하는 가격대잖아요. 네. 초심자들은 이미 뭐 한 50만원대 이 전후에 이제 엔트리급에서부터 그 중저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50에서 100 사이 네. 그 다음에 100 넘어가는 딱 중가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200 넘어가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고가라고 봐야 되잖아요. 봐야겠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3,400이 넘어가면 이제 초고가가 초고가. 되는 거고 여기 딱 중가 때에 가장 그 가성비가 좋은 뭐 브랜드이자 가장 뭔가 좀 그 여러분들이 딱 뭔가 샀을 때 네. 만족감이 높은 그런 네. 느낌의 네. 그런 영역이 바로 요 PRS SE가 가지고 있는 100만원대 초반 영역입니다. 가만비, 저희가 가만비. 네, 가격대 만족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가성비도 하고 가심비도 하고 가파비도 하고 네. 다 했습니다만 네, 또 가만비. 요게 PRS SE를 저희가 2019년 내내 했었거든요. 저희가 PRS SE를 한 게 이만큼이야 벌써. 왜냐면 옛날에 PRS SE 저희 초창기 때 했을 네. 때 뭐 산타나 막 마크테레몬티 뭐 오리안씨 막 이런 모델들 했을 때가 그때는 PRS SE가 이렇게 예쁘게 출시가 안 됐었어요. 이 SE라는 게 굉장히 크게 써 있었고 예. 요 폴리드 스미스 요 안 시그니처는 안 써 있었어요. 메이드 인 USA 모델에서만 볼 수 있는 예. 시그니처였는데 이제 SE를 줄이고 여기다가 폴리드 스미스의 시그니처를 넣으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을 아주 약간 올렸어요. 예. 원래는 그 메이드 인 코리아의 SE가 100만 원 조금 안 하는 가격이었죠. 예. 막 70만 원, 80만 원, 예. 90만 원 요 정도였는데 그거를 조금 올리면서 이렇게 원래는 그 USA 라인에 들어가는 스펙들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의 돈을 추가해서 오히려 사실은 그 가격대에 그 돈을 지불한 유저층들이 갖고 싶었던 네. 것들을 더 만족시켜주는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난 돈 좀 더 쓸 수 있어. 있어 충분히 네. 그런 용의가 네. 있어 라는 영역을 만족시켜준 게 2019년도에 PRS SE였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할 모델들은 이제 2020 신제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모델들 중에 못 보셨던 모델들이 오늘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5시간 연속으로 좀 생소한 어떤 모델명도 있을 거고 디자인도 있을 거고 오늘 다양한 2020 원더키디의 네. 해 네, 2020 원더키디 네, 2020 원더키디 PRS SE 모델들을 오늘 살펴볼 거고요. 네, 자동차 기타 이런 게 연말에 사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내년 걸 사니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연식을 네. 조금 좀 손해보지 않는 네. 네, 땡겨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네. 자, 우리가 했던 PRS 2019년도의 근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많이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아주 새해 벽두부터 유난을 떨었네요. PRS SE 커스텀 24가 할인가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예. 할인가 기준 거의 대부분 한 20% 정도 할인가가 예.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2만원 할인가에 선생님은 슈퍼스트랩과 SG의 딱 가운데 저는 예. 세력 확장에 서막해서 9.0, 8.5 예. 그 다음에 SE, PRS SE 커스텀 24 지브라우드가 가격이 좀 비쌌어요. 예. 할인가 138만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새 드립이 시작됐죠. 예, 새 드립. SE 드립이 시작됐어요. 예. 선생님은 새소리 저는 시원한 에디션 SE죠. 그래서 9.0 8.5 그 다음에 커스텀 24 플로이드가 할인가격이 좀 139만원 선생님은 스틸 에디션 저는 슬림 에디션 9.0 8.5 점수 계속 똑같이 가고 네. 있죠. 그 다음에 22 세미 할로우 바디가 128만원 선생님은 뮤직 스쿨 에디션 해서 네, 또 SE MSE. 네, 저는 스타일리쉬 에디션 해서 8.5 8.0 여 우리 완전 드립판이었구나 이거. 네, 다음에 이제 24 멀티 포일 예, 있잖아요. 네, 호일 그 느낌 났었던 예. 거. 선생님은 스파클링 에디션. 저는 생긴 대로 논다. SENG 해갖고 생긴 대로 논다. 네, 9.0, 8.5. 가격이 다 이래요 지금. 예. 9.0, 8.5. 그 다음에 이 센 거 나왔었는데 예. 새 SE의 SVN7이라고 네, 7연 기타 있었거든요. 기타. 네. 선생님은 7연 기타가 이렇게 빈티지 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교영씨가 그때 왔었는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기타. 네. 그리고 저는 I'm so high 이렇게 네. 해서 9.0, 9.5, 8.0 점수 편차가 좀 났어요. 그 다음에 마크 홀콤 거 했어요. 마크 네. 홀콤. 요게 142만원. 선생님은 최고급 참치 통조림. 교영씨는 메탈 기타의 새바람. 새바람. 네. 저는 PRS SE의 새로운 랜드마크 해서 마크 홀콤. 9.0, 9.5, 9.0. 그 다음에
커스텀 22 모델 이거 128만 원, 명호 선생님 인도네시아산 청양고추 네. 그리고 저는 시시비비 없는 22 이렇게 드렸어요. 아, 네. 그렇죠. 9.0 8.5 점수 거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음에 지르코텔 요게 148만 원 가격이 좀 나갔었거든요. 요게 선생님이 곶감 먹고 큰 새 네. 저는 사이사이 채운 24 이렇게 해서 네 9.0 9.0 이게 지금 최고 점수네요. 그 다음에 산타나 모델 132만 원, 선생님은 8월의 태양, 저는 사실상 폴리드 산타나. 아, 폴리드 산타나 그렇죠. 8.5 8.5. 그 다음에 이제 산타나 싱글컷 네. 트레몰로 요거 선생님이 산타나이스트 네. 네, 가장 산타나 같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생타나 이렇게 드렸고요. 생타나. 네, 요 다음에 폴스 기타 이게 대박이었죠. 네, 이게 대박이었죠. 요게 대박이었어요. 158만원이라는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폴리드 스미스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세계관 최강자 네. SE 세계관 최강자에서 10.0 9.5가 나왔어요. 네. 이게 그때 대박이었죠. 요거 아마 우리 이번에 탑기어 후보일 겁니다. 이게 아마 네. 아마도. 그리고 로스티드 메이플 LTD 모델 야 진짜 많이 됐구나 선생님. 자신감까지 있습니다. 저는 네. 커스텀 24 예비역 에디션 9.0 9.0. 그 다음에 자크 마이어스 135만 원, 선생님은 비에 젖은 새 우조 네. 저는 눅눅하고 넉넉한 기타를 보고 히히낙낙 네. 네. 약간 좀 눅눅한 그런 네, 성향의 약간 사운드였죠. 어두웠어요. 8.5 8.5. 네, 그 다음에 마크 트레몬티 새롭게 한 마크 트레몬티 128만 원, 선생님은 최적화된 기름량, 교영씨는 모던이라는 이름의 장르 모두 잘 어울림, 저는 가장 성실한 개인톤에서 네. 8.5 9.0 9.0. 그 다음에 로럴 벌 리미티드 요게 10월에 했던 거예요. 네. 요 선생님은 살쾡이 네. 저는 아니 벌써 해서 네 9.0 9.0. 야 진짜 많이 했다. 와. 이 1년 동안 한 게 이렇게 많다니 이게 PRS SE를 우리가 올해 어우 뭐 있는 거 다 한 거 같네요. 이렇게 해서 사실 새롭게 오면서 원래 그 SE의 또 하나의 큰 매력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로 가면서 오히려 퀄리티 컨트롤이 좀 덜한 거 아니냐라고 네, 걱정을 했으나 전혀 없다 그런 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PRS SE가 2019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분전을 해서 전체 평균을 봤을 때 한 8.7은 나올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럴 거예요. 대부분 9.0 8.5가 네, 나왔었고 네. 9.0 9.0 모델과 그리고 제일 고득점을 받았었던 네, 폴스 기타가 10.0 9.5였고요. 자 오늘은 미리 설명드릴 것들이 워낙 많아서 약간 리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첫 시간 설명 편이니까 요 편을 기준으로 나머지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다섯 개 연속으로 할 건데 오늘은 네. 스탈라 스탑테일 요게 네. 118만 원입니다 역시나 147만 5천원에 그리고 20% 할인 정도 적용된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미라라는 모델이에요. 미라 이런 미라. 식으로 모델명들이 네. 못 보던 것들이 많이 네. 생겼습니다. 약간 그 사람 이름, 여자 이름 갖다 붙이는 네, 그런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하던 루틴을 네.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118만 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커스텀 24 Bird Ash입니다. Bird Ash. 네, Bird Ash 해서 138만 원. 그 다음에 24 Poplar Bird. 네, 이번에 벌 맞네요. 148만 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애니버서리 커스텀 24 요게 158만 원인데 35주년 애니버서리 네. 모델이라 가격은 지금 폴스 기타 영역에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대가 되면서 네. 폴스 기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안 좋으면 까일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시간 연속으로 네. 저희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오늘 첫 시간 스탈라 스타라 스탑테일 네 요거 118만 원.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바로 스펙 살펴 보겠습니다. 네. 요게 색상이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메탈릭 그린에다가 민트 핏가드 모델을 네. 저희가 하고 있어요. 말고 앤틱 화이트에 톨터쉘 핏가드가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네. 살짝 빈티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전장 99cm, 무게는 2.82kg, 네 두께는 40+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바디는 마호가니, 그리고 넥은 마호가니 와이드 팬넥입니다. 오. 그리고 PRS 디자인드 튜너 올라가 있고요. 네. 3대3 깔끔하죠. 네. 뒷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민트 색깔만 네. 신나게 볼 수 있습니다. 메탈릭 그린만 신나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고요. 네. 스케일 길이는 635mm 25인치입니다. 프렛 22프렛까지 있고요. PRS 디자인드 DS02 트래블 픽업이 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오호. 있어요. 그리고 볼륨과 푸시풀 톤 컨트롤이 예.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3A 픽업 셀렉터 그로버 투피스 브릿지 장착이 예. 되어 있고요. 깔끔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색상입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에 아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3단부터 1단까지 이렇게 네. 반대로 이동을 해봤는데 네. 소리가 점점 이렇게 땡글땡글해지는 네. 그 느낌이 아주 좋네요. 마샬로 바꿨고요. 네. 전혀 힘이 빠지지 않고 되게 좋네. 네. 자, 스플릿. 야, 이거 좋다. 네,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픽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8515 네. 픽업이었는데 지금 PRS 디자인인데 DS02 트래블 픽업은 사실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 약간 무슨 빈티지하고 네, 좀 그레치 같은 느낌도 네. 살짝 나고 그러면서 좀 뭔가 기출 변형 같은 예, 통합 효과 예, 같은 예.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예요. 요게 지금 스탈라 스탑테일의 가장 좀 특징적인 사운드가 아닌가. 오늘 한 모델 중에 제일 독특할 수도 있어요. 예. 레드락을 한번 팬더에다 걸어볼게. 이게 잘 픽업 맞네. 야 네. 너무 팁인데? 이제 마샬 게인인데요. 자 들어볼게요. 그죠? 약간 찌글찌글하고 네, 맞아요. 네. 빈티지한 성에 네. 굉장히 강합니다. 얘도 좋고. 네. 이게 좋네. 전반적으로 프레덴스랑 트래블이 지금 전부 다 가운데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빈티지한 네. 진짜 찌글찌글한 톤이 났단 말이죠. 네. 메이킹 클린입니다. 네. 네. 쌍 픽업에다 내가 센터에다 놓고 네. 뽑았어요. 굉장히 팝적인 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팬더를 바꿔 볼게요. 네. 빈티지와 팝의 굉장히 영역이 자기께 확실한 친구네요. 네. 네. 오, 그냥 빈티지한 것만이 네. 아니고 저거 스플릿하고 또 클린 메이킹을 하면 얼마든지 팝적인 톤도 네. 뽑아내는데 그냥 마샬 게인 꾹 누르고 치면은 상당히 지글지글한 그런 옛날 네. 사운드들이 또 나와요. 독특합니다. 전혀 막 성향이 락적이거나 메탈릭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자 반주에도 한번 옙
이게 소리가 찰기가 되게 좋아서 네, 엄밀하네 아주. 반주에 아주 짝짝 달라붙어요. 네. 아, 뭔가 좋다. 아주 그냥 정말 갓 뭔가 만들어낸 떡 먹는 네. 것 같이 아주 그냥 아우 쫀쫀합니다. 야. 이거 좋네요. 야, 독특해요. 좋다. 네, 독특한 세계관. 그래서 쑥떡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색깔부터 아주 반가운 모델 스탈라 스탑테일 들어봤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야, 이거 진짜 쫀득쫀득한데? 쑥떡 에디션 하려다가 뺏겨갖고. 이거, 이게 뭐랄까. 아, PRS 빈티지 모디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빈모네요, 빈모. 네, 빈모. 네. 아 근데 굉장히 진짜 그 빈티지한 톤들이 그 중간중간 묻어나는 게 상당히 반갑습니다. 되게 좋은데 이거? 네. 저는 쫄깃한 사운드 쑥떡 에디션 네. 이거 드릴게요. 진짜 사운드가 아까 반주에 딱 묻혔을 때 정말 쫙 이렇게 달라붙는 네. 그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독특합니다. PRS 모양도 이쁜 거죠? 네, 색깔 모양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 들어가면서 좀 PRS의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서브 컨텐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8515 사운드로 돌아가니까 좀 더 익숙해질 거예요. 좀 다음부터는 좀 락킹해질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네, 점수를 내면 9.0, 9.0.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지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2020. 아니면 스탈라만 영역이 독특해갖고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네. 다음 거 다음 시간도 우리가 독특하게 생겼어요. 다음 시간 미라 우리가 본 적 없죠. 미라. 세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뭐 다시 커스텀 24로 돌아가니까 아는 애들인데 다음 시간도 모르는 친구. 모르는 친구예요. 처음 만나는 친구예요. 설렘을 가득 안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RS 5시간 연속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미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그...